피부과를 가야 될것 같기는 한데, 막 아는 정보가 없어서 괜히 갔다가 실장님들한테 막 휘둘릴 것 같고.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워질 때는 감기도 감기지만 우리는 피부 관리에 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한 10년차 피부과 직원의 꿀팁입니다. 이맘때쯤에 저희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은 바로 건피증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피부 건조증인데 큰 질병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막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어서 피부가 건조해질 때 각질이 일어나거나 밤잠을 설칠 만큼 가려워지기도 하고 또 그걸 긁어서 딱지, 홍반 등의 피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해요.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고령층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요즘은 무분별한 히터와 난방 사용 때문에 청소년, 성인분들도 그 수가 많아졌어요. 저도 병원에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히터를 세게 켜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을 지우고 보면은 막 얼굴 군데군데가 빨갛게 일어나 있거나 몸 곳곳에도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존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로 좀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부과를 찾아오시는데 아마 다수의 분들이 피부과를 막 오시는 거는 꺼려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피부과 말고 뭐 한의원이나 치과 같은 병원을 갈 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뭐도 받아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결국 지출이 커지니까 조금 가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는 피부과가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부는 자꾸 건조해져가지고 막 빨갛게 일어나고 막 가렵고 피부과를 가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는 정보가 없어서 괜히 갔다가 실장님들한테 막 휘둘릴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피부과 병원을 가지 않고도 효과를 볼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크림입니다. 이 이치논 크림은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살수 있는 그런 크림은 아니고요. 일반 의약품이에요.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다는 장점과 또 의약품이기 때문에 요게 스테로이드 성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스킨케어 수분크림들보다 월등합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이치논 크림이냐? 저는 원래 이 비슷한 의약품들인 노바손, 세레스톤지, 듀크레이 등등 여러 제품들을 훨씬 전부터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처방받기도 번거롭고 스테로이드 성분도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최근에 이 크림이 나온 뒤로는 쭉 이것만 사용해왔어요. 또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크림이라서 뭐 발림성도 되게 괜찮고 끈적임도 없어서 일반 수분크림 바르듯이 바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크림을 제 지인들한테도 엄청 추천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광고비를 받아야 보통 저는 갑자기 얼굴이나 발등 요런데 빨갛게 올라오면서 막 간질간질거릴 때 그리고 또 모공 각화증처럼 팔뚝이나 허벅지에 좁쌀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또 같은 자리에 계속 버즘 같은 게 생길 때 바르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1차적으로 피부과를 선택하는 일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피부과를 꼭 가셔서 진찰을 받아야 될 정도의 상태이신 분들이 있죠. 단순 건피증이 아닌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질병은 꼭 피부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거나 아리송하신 분들은 약국에 가보세요. 약사님에게 저 여기가 이러이러한데 이걸 발라도 될까요? 여쭤보면 전문가인 약사님께서 피부과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도의 판단은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피부과를 가지 않고 겨울철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겨울철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1차적으로 피부과를 선택하지 않고도 약국에서 파는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 해결이 가능. 그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추천하는 이치논 크림은 스테로이드가 없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 주의사항으로는 건선, 아토피 등 기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지만 자가 판단이 안 된다면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입니다. 그럼 안녕!